지금 보시다시피 연쇄살인 사건 중 6건이 이춘세가 살던 집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3km 반경 안이었습니다. 특히 2차와 6차 같은 경우에는 이 씨가 살던 진안리의 농수로와 야산에서 피해자가 발견이 됐는데 이 두 사건의 증거물에서는 아직 이춘재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보면은 사건이 벌어진 곳길이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 번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경찰 수사도 그만큼 많아졌을 텐데 그걸 또 피해서 사건을 저지를 정도 그러면 이거는 살았던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구석구석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이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요. 이춘재는 1963년에 이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부모는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춘재도 이를 거들면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여기서 살았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여기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전기 부품 공장에서도 따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 초반에 이제 직장을 충북 청주로 거주지를 이제 옮기면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청주에서 한 건설업체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네. 거기서 일하던 격리 직원하고 이제 아내 만나서 아내로 이제 결혼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에서 방 두 칸짜리 18평에서 이제 같이 거주를 하면서 살다가 이춘재가 일하던 이제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대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벌이가 좋지 않으니까 아내가 이제 혼자서 일을 해서 벌었는데 이제 이로 인해서 약간 열등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춘재는 자신의 고향이자 다시 이제 할머니하고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이제 경기도 화성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얘기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춘재의 청주 집은 이제 거의 다 빈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화성에 살았는데 그때 그 경찰분들 수사했던 경찰분들 요즘 인터뷰들 많이 하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주민들이 그런데 너무 점잖고 착했다 이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 저 범인 대상 용의자로 특정지어지지 않았던 그 그룹이 그렇죠?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지역에 그렇게 오래 살면서 뭐 어떻게 다른 인상을 이렇게 심어주고선 그랬으니 좀 찾기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 수사가 약간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건 저지른 용의자의 혈액형이 B형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춘재의 혈액형은 또 달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각각 이제 B형과 O형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혈액형은 B형으로 알려져 있는데 용의자로 특정된 지금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네.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혈액형이 O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혈액형이 다르니까 용의선상에서 제외돼서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도 뭐 진범이 맞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